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은 탑정호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늘이 시설 관리 차원에서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휴가인데 이렇게 사람은 없지만 탑정호 출렁다리를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예. 사람 많을 땐 또 사람 많아서, 예? 못 가지만, 이렇게 한가한 코스모스 입구서부터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길. 아. 예, 탑정호 출렁다리 가기 전에 예, 코스모스. 아주 멋있죠? 출렁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하잖아요. 한 600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길고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탑정호. 사람들은 많이 없고 오늘은 휴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지만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며 구경하다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휴가인데 잠시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수요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물론 사람이 많으면 또 사람이 많아서 걱정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한가한데 오늘 이렇게 코스모스 길을 영상을 담아 보면서 출렁다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아, 물결 좀 봐요. 꼭 바다 같잖아요. 바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 이런 저수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 겁니다. 그러나 오늘 휴문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죠. 조명도 반짝반짝. 오늘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6시는 안 됐는데 영상. 아, 여러분들도 꼭 오시려면 수요일을 생각하셔서 수요일은 쉰다. 하지만 다리는 올라갈 수 없지만 영상은 볼 수 있다. 한적하고 더 좋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담으니까. 아무튼 여기는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시간도 맞지 아니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 내기가 또 안 되네. 오늘은 조명을 보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조명은 뭐 꼭 다리를 건너서가 아니라 조명을 영상을 담으면서 이렇게 탑정호 출렁다리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죠? 저녁에 보니까 더 멋있네. 아무튼 오늘 이 조명도 밤 야경도 보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밤 야경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탑정호 출렁다리 논산시 부정면에 있습니다. 한 600m가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사람 많은데 와서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적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인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 영상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이 많습니다. 멋있죠? 이 조명을 담아서 여러분에게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자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춘해. 청춘의 꽃. 뭐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탑종호 저수시에서 탑종호 출렁다리에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출렁다리도 좋지만 이렇게 저쪽 건너편에는 호텔, 네, 아주 멋있습니다. 호텔이 조여져 있고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는 입구. 예, 양촌에 갔다가 일단 집이 가는 길에 제가 들려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